글박차가 1차로, 2차로, 3차로, 4차로인가요? 가고 있는데, 이런. 다시요. 녹색 불에 정상 진행하는데, 이때, 저거 보이나요? 자, 깜빡이를 켜요. 깜빡이 켰습니다. 저 깜빡이 보인다. 손 들어보세요. 어떻습니까? 오른쪽 깜빡이 켠 거 보인다. 손 들어보세요. 그 차가 우회전을 하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 블박차 4차로 가고 있고요. 상대차가 여기서 우회전하려고. 우회전은 미리 가야 되는데 오른쪽 골목 여기서요. 여기서 우회전을 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깜빡이가 켜지긴 켜집니다. 깜빡이 켜지면서 한번 키면서 바로 들어옵니다. 저거 피할 수 있나요? 깜빡이 켰으니까 90대 10인가요? 저 깜빡이 안 보였을 것 같아요. 저게 딱 A필러 각에 걸리면은 안 보이죠. 또 설령 깜빡이 보였다면은 그때 어떻게 되나요? 빵! 너 깜빡이 한번 키 그냥 들어올 수, 들어오면 안 돼! 빵! 아니면 그때 저 차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급제동! 못합니다. 안 보였을 가능성이 높고요. 설령 깜빡이가 순간적으로 보였다 하더라도 거기서 빵! 하거나 또는 브레이크 잡아도 그렇더라도 사고는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깜빡이 키가 동시에 들어왔기 때문에요. 너무나 당연한 백대형입니다. 같은 보험사입니다. 같은 보험사끼리 분심이 갈 수 있어요. 예전에는 갈 수 없었지만 이제는 분심이 갈 수 있습니다. 한 번만 한답니다. 재심이 없고요. 거기서 90대 10이 나왔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게 왜 90대 10일까요? 예전에는 같은 보험사일 때는 그 보험사의 자문 변호사한테 이거 몇 대 몇인가요? 법률 자문을 구했습니다. 자문 변호사라는 것은 그 보험사가 이제 피해자들이 소송 걸면은 그 보험사를 대신해서 소송하는 그러니까 보험사 측 변호사죠. 보험사에서 소송을 맡기는 이 사건 좀 도와주, 이 사건 처리해주세요. 이 사건 처리해서 사건 배당하죠. 그럼 그거 하는 그 변호사분들 중에서 돌아가면서 법률 자문을 해줍니다. 그 변호사분들은 그 보험사로부터 혜택을 보죠. 계속 사건을 주니까요. 그래서 그 변호사님들이 냉정하게 해주실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 보험사의 구미에 맞도록, 입맛에 맞도록 의견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 측 변호사한테 자문 구한 것은 객관성이 없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던 것이 지금은 분심 위에 올릴 수 있어요. 같은 보험사끼리도. 이건 몇 대 몇이야?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즉 손보협회에다 물어보는 겁니다. 손보협회에 있는 분심이 변호사가 현재 45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변호사분께 이거 몇 대 몇이에요? 물어본 거. 그래서 이거 몇 대 몇이다라고 하는 거. 그게 바로 90대 10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90대 10입니까? 저는 100대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방법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 스트레스 받기 싫어. 아이 그래 알아서 90대 10으로 끝내. 그렇게 하거나 말도 안 되지. 블박차 운전자가 직접 그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하는 겁니다. 그 보험사는 블박차 운전자의 보험사입니다. 그러면서 상대차의 보험사예요. 나의 보험사가 아니라 상대측 보험사인 그 보험사. 같은 보험사지만 그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끼리는 소송 못해요. 같은 보험사가 양쪽 다 같은 보험사인데 여기서 너 얼마 내놔 구상금 청구 못하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피해자가 직접 소송해야 돼요. 차차 처리했으면은 자부담금 20만 원 내지 50만 원 그거 달라는 소송은 좀 낯간지럽죠. 판사가 에휴 뭐 이런 걸 갖고 소송을 했어요 라고 좀 핀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블박차 운전자 제법 다쳤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다쳤을 것 같아요. 다친 것에 대해서 대인에 대해서 합의 안 됐다면 나 다친 것에 대해서 위자료 주세요. 그리고 차차 처리하면서 자부담금 그거 아니 자부담금 청구 안 해도 돼요. 나 다친 것에 대해서 위자료 주세요라고 해서 그 소송에서 나중에 판결까지 가야 돼요. 판결까지 가면 과실비를 딱 나오죠. 100대형 나오면은 그럼 모든 게 100대형 되는 거. 근데 그 소송하는 게 현실적으로 좀 귀찮죠. 시간과 또 돈이 하면 나 홀로 소송하면 괜찮은데 시간 스트레스. 그러니까 보험사가 그거 귀찮은 거 당신이 할 수 있겠어? 그러면서 배짱 부리는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좀 그런 거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00대형은 100대로 인정해야죠. 이번 사고
100대형인지 아닌지 다시 한번 보시죠. 제한속도 70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요. 네, 70이네, 제한속도. 70. 불법초속도 70보다 빨라 보이지 않죠? 다시 한번 보시고요. 이런 사고가 과연 90대 10인지 아니면 제 의견대로 너무나 당연한 100대형인지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평가해 보시죠.